네, 안녕하세요. 범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아, 오랜만에 또 새벽에 이렇게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예, 목소리가 그게 좋지는 않죠. 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칼리 리눅스의 이제 기본을 조금 더 익히게 될 것인데요. 이전에 이제 동영상들을 이렇게 올리니까 또 칼리 리눅스 기초 명령어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것 부분들에 대해서 또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또 칼리 리눅스 기본을 좀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 목표는 저도 이제 칼리 리눅스 책을 썼기 때문에 이번에 또 개정판도 쓰고 할겸 요거에 칼리 리눅스에 있는 그런 모든 도구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루는 것인데, 이제 영상으로 언제까지 또 이거를 제작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칼리 리눅스에서 오늘 다룰 주제는 이제 두 개의 서비스, 예, 칼리 리눅스를 사용하다 보면은 좀 많이 사용하고 수 있는 두 개의 서비스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서비스라는 것은 여기 있는 이 도구들 말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SSH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HTTP 이 서비스를 어떻게 동작시키고 이제 활용하고 있는지,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SSH 서비스를 사용할 때는 어떤 경우냐면은, 저희가 이제 실무에서 칼리 리눅스를 사용하면은 보통 이제 다른 서버죠. 한쪽 서버에다가 이거를 이제 구동을 시켜놔요. 그리고 이제 다른 쪽 서버들을 이제 점검을 할때그 서버를 통해 가지고 점검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서버에 이런 식으로 VMware로 계속 접속할 수는 없어요. 없던 게 있을 수는 있는데 조금 이제 활용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쪽으로 이쪽 서버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려면은 또 이제 중간에 접근 통제 솔루션을 또 이게 들어가서 UI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려면은 또 여러 가지 서비스를 또 열어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SSH 서비스로 예, 접속을 해서 그런 콘솔 환경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칼리 리눅스를 사용할 때 굳이 UI들을 다뭐 사용할 필요 있는데, UI로 활용하는 것들은 좀 윈도우에서 그냥 설치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윈도우에 설치 못하고 그 메타스플로이트나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면은 백신 문제들도 있고, 백신에서 자꾸 차단하는 문제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칼리 리눅스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파이썬 도구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칼리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곤 합니다. 그랬을 때 SSH를 열게 되는 건데, 저희들이 서비스라고, 이게 서비스를 열 때는 SSH, 서비스 앞에다가 열고 SSH, 뭐, 스타트,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SSH가 데모니, 예,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냥 붙으려고 하면은 붙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어떤 걸로 붙냐면은, 우리가 푸티, 예, 푸티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설치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푸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접속을 한다고 했을 때이 칼리 리눅스 쪽에서 이제 접속을 합니다. 접속을 해요. 물론 이제 실무에서 접근 통제 솔루션이 중간에 있으면은 요것들 이제 중간에 이제 프록시를 또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재 접근 통제 솔루션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2번 포트로 그냥 바로 이렇게 접속을 시도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인증서를 받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접속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루트로 실행을 해야겠죠. TOR로 실행이 되면은 이렇게 deny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이 칼리 리눅스에 있는 SSH 쪽에서는 루트가 접속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뭐 다른 쪽도, 다른 뭐 SSH 데모 설치할 때도 그래요.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일반 사용자 계정으로 했다가 수도로 루트로 변경하는 것도 좋지만은, 뭐이 칼리 리눅스를 굳이 그렇게 활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 알잖아요. 물론 이제 보안적으로, 정말 보안적으로 얘를 좀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루트 계정 패스워드도 바꿔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 사용자로 꼭 접속을 할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줘야 하는 건데,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또 중간에 접근 통제 솔루션을 설치를 하면은 인증을 중간에 하는 거기 때문에 두번 중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필요까지는 꼭 없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저희들이 설정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디서 설정하냐? vim, etc, 그 다음에 sst, sst의 데몬의 config, 요쪽 파일에서 저희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시면은 어디냐면은 이쪽이 다 이제 추석 처리가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퍼미션 쪽을 하는 부분들이 바로 요 부분입니다.
예, permission, 예, permission to prohibit. 자, 여기네요, 여기도. 자, 여기 보면은 이제 permission, 이제 permit root login prohibit password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렇게 주석 처리가 되어 있고 하는데, 사실 다른 곳에다가도 이렇게 설정하면 되는데, 여기하고 이제 문구가 똑같기 때문에 항상 저는 요 아래다가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주석 처리를 지우고 설정해도 되겠지만은 그냥 그대로 아래다가 하나를 추가를 할게요. 그래서 로긴 yes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위하고 문구가 똑같죠? 예, 문구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permit root login yes로 하시고 저장을 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죠. wk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의 sh를 다시 리스타트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서비스 리스타트를 하시고 다시 한번 붙도록 할게요. 자, 부티. 그 다음에 잠깐만, 그 IP가 어떤 거였죠? 네. 19168130141. 이렇게 다시 붙겠습니다. 아까 인증서는 받았기 때문에 다시 붙지는 않고요. 그 다음 TOR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콘솔에서 바로 실행을 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SSH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운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희들이 우리가 아파치 서버, 예, 아파치 서버를 할 건데, 아파치 서버를 구동하는 것은 쉽습니다. 서비스 아파치 서버 to 스타트를 해주시면은 바로 이제 아파치 서버를 우리가 80포트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그 80포트가 그 서비스 아파치가 구동이 안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구동을 해주셔야만이 여러분들이 168, 그 다음에 아까 자꾸 까먹어요. 네. 140을. 그러면은 이렇게 아파치 서버가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파치 서버는 언제 이제 사용하냐? 저희들이 이 아파치 서버 쪽에다가 어떤 악성 코드, EXE 파일 같은 경우나 이제 악성 코드를 이제 심어 넣고 사용자들이 이제 유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칼리 리눅스에서 어떤 메타스플로이트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도구들을 통해 가지고 악성 코드나 백도어 같은 형태들을 만들어 가지고 예, 사용자들한테 이제 뿌리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아파치 서버를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요거를 이제 아파치 서버를 운영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 파이썬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심플 서버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파이썬 심플 서버라는 것은 뭐냐면 파이썬에서 이게 우리가 칼리 리눅스에선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죠.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파이썬에서 우리가 만약 여기서 요 파일들을 여기 앞에다가 루트에다가 그냥 여러분들 MSF 베놈이나 MSF 베놈은 저번에 잘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아파치 서버 쪽에다 옮기려면 CP 이게 CD의 바에 따따따 HTML 파일, 이게 이제 루트인데, 그 서버에, 예, 웹 서버의 루트인데, 여기다가 이제 파일을 옮긴 다음에 아까처럼 아파치 서버를 올리고 하면은 귀찮죠. 예, 좀 이렇게 과정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직접적으로 루트에다가 뭔가 악성 코드를 생성을 하고 그다음 바로 공유를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파이썬의 m 그다음에 심플 HTTP 서버, 그 다음에 내가 8000 포트로 내가 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플 HTTP 서버라고 이야기를 하죠. 파이썬으로 운영하면. 예,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 우리가 80 서버, 아까처럼 이제 이쪽에다가 8000 이렇게 포트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게 디렉토리가 구조가 보이는 그런 파일 서버가 동작이 되는 거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어차피 여기를 통해 가지고 악성 코드를 여러분들이 배포하시면 되거든요. 예, 배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동을 하셔도 예,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절대 경로 형식으로 나오죠. 아래 보면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악성 코드를 뿌리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운 방법들이죠. 예, 쉬운 방법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칼리눅스에서 뭔가 서버를 서비스를 웹 서비스를 구동해 가지고 뭐 사용자들의 쿠키 정보를 빼내고 싶다 아니면은 기타 어떤 피싱 사이트를 만들어 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요것들을 예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요. 간단한 파일들을 내가 배포한다. 악성 코드 같은 걸 배포한다면 파이썬에 사용하고 있는 이런 웹 서버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서비스를 간단하게 이제 칼리눅스 기초 과정으로 설명을 드립니다.